광생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행과 공부 채널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는 무욕항심, 욕심 없이 꾸준한 마음을 가지라 입니다. 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욕항심, 욕심 없이 꾸준한 마음을 가져라. 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성하여 모시는 부처님 머리카락의 대부분이 달팽이처럼 꼬불꼬불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모양은 달팽이처럼 꼬불꼬불한 채 밀집하여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는 고행을 하실 때 물속의 고동이나 다슬기가 붙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을 불교 미술에서는 나발이라고 합니다. 소라라 머리털 발을 씁니다. 저도 이 나발 모습이 부처님에게 왜 나타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많은 학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특유의 곱슬머리가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5, 6년 고행 기간에는 머리를 깎지도 않았고 감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저도 3년간 무문관 안에서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만 5개월 이상 머리를 감지 않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끝에서부터 말리기 시작합니다. 즉 부처님 조성 시에 이 나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 이력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무문불이라 해서 부처님을 그릴 때가 있는데 이 나발을 꼭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 나발은 부처님에게만 나타나는 30 이상 80종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머리털이 오른쪽으로 말렸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불교는 무화라면서 윤회를 주장하는데 왜 그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불자인 것 같습니다. 무아라는 말은 없을 무 나아, 즉 내가 없다는 말이니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데 윤회한다 하니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거리가 되겠지요. 예, 제가 30년 전에 산중토굴에 잠시 살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기가 없어서 촛불에 의지했습니다. 초가 아까워서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하였는데 촛불이 거의 꺼질 때쯤에 다시 다른 초를 갖다 대면 먼저 촛불은 꺼지면서 갖다 댄 초로 불이 옮겨갑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일렁거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이 촛불이 초라는 몸이 다해서 새 초의 몸에 옮겨가면 새 촛불이 됩니다. 이것이 곧 윤회입니다.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주체는 경전에서 말하기를 식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식, 영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아의 존재입니다.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다른 새로운 생명체로 옮겨가서 또 비슷한 성질로 태어납니다. 즉 윤회합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자랑스러운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로서 스님께 계를 받고 법명을 얻고 싶은데 언제 수계를 하는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6월 첫째 주에 이곳 간포도량 모일서는 노천법당에서 제1차 수계법회를 할 예정입니다. 선착순 50명입니다. 그 뒤로 계속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계법회를 할 예정이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 글입니다. 공덕행 불자님의 편지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의 생활법문 육조단경 금강경을 접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긴 편지인데 제가 줄였습니다. 예, 제가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다섯 번째 글입니다. 무려 10장이나 되는 편지를 보내 오신 한 불자님의 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원만치 못한 관계를 부살님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글을 보았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원결을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여 첫째는 해원결 진언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아들이 게으름 때문에 수행조차 힘든다면 아들 방에 늘 금강경 관음정근을 틀어놓길 바랍니다. 셋째는 남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도리만 할 뿐 말 섞어서 깊은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 할 것만 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줄 것만 생각해야지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기본만 하십시오. 아무튼 불자님은 아내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것이 내가 남편과 아들에게 갚아야 할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여 밤낮 주야로 정진하는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의인 왕후 이야기를 들으니 열심히 기도한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인가요? 예, 저희 답변입니다. 모든 게 다 중생 기도자의 모자람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예, 이는 마치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 학업 성적과 결과가 다 다른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부처님의 뜻이요 가피입니다. 그리고 이 생만 보지 말고 삼세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기도해도 왜 안 되는가? 예, 또 하나는 기도해도 왜 잘 안 되는가? 예, 제목이 비슷하지요. 예, 검색창에 이 제목을 쳐넣으면 바로 제가 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두 개를 다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일곱 번째 글입니다. 본인의 하는 일에 많은 회의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끊지 못하는 일이라면 업장 소멸 기도 많이 하시고 이웃의 적선 내지는 절에 공덕을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예, 만일 장차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직업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마 편지 보낸 당사자는 본인의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글입니다. 새벽에 능음주, 저녁에 금강경 같이 해도 되는지요? 예, 관계 없습니다. 저녁에 금강경 독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화엄성중과 제석천왕
대범천왕 관계가 어떤 것인가요? 예, 화엄성중 속에 제석천왕, 대범천왕 등 모든 신장이 다 포함됩니다. 초하룻날은 화엄성중 정근이 좋습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내용 중에서 신중단의 상식, 두 번째 법문은 담당 공무원을 잘 알아야 해결된다. 예, 이 제목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 방향이 대장군 방과 삼살 방이네요. 3월 25일 이사하는데 불안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는 절에 전화해서 마하경문을 하나 받아서 새 집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가구보다는 살독, 밥솥을 새 집에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뭐 이건 불교 교리는 아니지만 이게 또 세식 민간 풍습이니까 따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늘 집에 금강경 틀어놓는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적으셨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 관세음보살 정근, 금강경 독송, 대다라니 독송 등 정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11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의 낚시를 막는 기도가 없을까요? 예, 항마진언과 칠불열의 멸죄진언을 하루 33독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끊임없이 계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의 내용들을 남편과 늘 공유하시고요. 또 제가 이미 법문한 방생에 대하여 예, 이것을 꼭 남편에게 좀 보도록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낚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12번째 질문입니다. 딸이 기저질환으로 고생합니다. 딸이 독경 소리를 듣도록만 해도 좋은지요? 그리고 한글 뜻풀이 사경도 좋은지요? 예, 따님이 따라할 수 있는 관음정금 많이 들려주시고 금강경 독송도 들려주면 좋습니다. 예, 사경은 한문 한글을 두루두루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13번째입니다. 아들이 피해망상, 환청망상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도 기도하시고요. 아드님이 직접 하시면 좋은데 그것이 힘들면 듣기라도 하도록 늘 유튜브 불교대학 금강경 관음정근을 틀어주십시오. 예, 아드님이 만일 직접 하시기만 하면 사실은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14번째 글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49제 중입니다. 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 정말 안타깝네요. 그 사님이 꼭 왕생 극락하시길 지극정성 기도 축원드립니다. 49제 끝내고 무일선언에 와서 담당 스님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절에 와서 만년에 마음 닦는 공부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음을 좀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예, 15번째 글입니다. 관세음보살 계시는 호신불 사진을 옮겨 다니며 기도해도 되는지요? 예, 가능하면 한 곳에 모셔두시고 더 필요하면 무일선언에 오실 때 더 받아 가십시오. 예, 16번째 글입니다. 요즘 사경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경 좋은 수행입니다. 이곳 사경 공덕 대탑에 사경 봉안을 4월, 10월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올 4월은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같이 해야겠습니다. 10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대다라니 반야심경, 광명진언 등 사경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점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17번째 글입니다. 장모 불자님의 댓글입니다. 관세음보살, 지난 1월 20일 초판 발행된
무일 우학 설법 대전 전 8권을 주문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소박한 우리 집에 큰 보물이 생긴 듯 뿌듯하고 한 페이지씩 읽으며 깨치고 반성하고 나아갈 자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먼저 부풉니다. 손주들에게 자서전 형식의 글을 써서 불법을 알려주려 했는데 이 귀한 책을 물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큰 실험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손주를 두신 보살님인데 예, 합장 표시도 잘 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코로나 끝나고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무일설법대전 책은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책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어서 내놨습니다. 예, 책이 필요하시면 우리 불교대학 서점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 3월 27일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예, 연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계속 문의가 오는 모양입니다. 5월 29일 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예, 개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예, 뒤편에 관세음보살 점안 보시고요. 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